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6월 첫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극심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강서구가 2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실시합니다. 강서구가 복지자원 가이드북 강서복지 다이음을 발간하고 250부를 제작해 각동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시설 등에 배부했습니다. 강서구가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9월까지 약 4개월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털린 그림 찾기 시작해볼까? 안녕! 오, 라이브 방송? 근데 개인정보는? 친구 얼굴, 이름, 카드번호까지 털리고 나도 털렸네? 서로가 지키고 내가 지키는 개인정보 우리 털리지 말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극심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강서구가 2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실시합니다.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운영 중이면서 개인 신용평점이 7등급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무이자 융자 지원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촘촘한 지원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융자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으로 대출 기간은 5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1년간 이자 전액 지원 후 2년 차부터는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역 내 협약은행 9개 지점으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소식광장 공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은행을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가 복지자원 가이드북 강서복지 다이음을 발간하고 250부를 제작해 각동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시설 등에 배부했습니다. 이 책에는 강서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자원들이 분야별로 담겨 있습니다. 강서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등 복지 자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 자원들의 정보를 통합한 가이드북을 제작했습니다. 지역 내 많은 복지시설들에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 자원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제작된 책자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서복지 다이음에는 각 기관에서 마련한 다양한 복지 자원들을 일자리, 주거, 일상생활,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등 9개 분야로 분류해 수록했습니다. 제작된 책자는 향후 강서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누구나 볼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강서구가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9월까지 약 4개월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구는 오는 9월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상황 관리 TF팀을 구성 운영합니다. 우선 지역 내 어르신 사랑방과 동주민센터 등 182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합니다. 또 무더위 그늘막 쉼터를 기존 89개소 외에 5개소를 추가 설치합니다. 구에서는 또한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특별 보호하고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또한 관리에 들어가는 등 폭염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 준비를 통해 주민의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부서별로 추진 계획 및 안전대책을 마련해 다가올 폭염 대비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최 때마다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 지식 비타민 강좌가 오는 6월 10일부터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제154회 강서 지식 비타민 강좌에는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을 역임한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가 강사로 나와 코로나 시대 신인류를 위한 생태 백신을 주제로 강의를 펼칩니다. 최재천 강사는 이번 강좌에서
반복되는 팬데믹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해답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강좌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며 사전 질문을 함께 공유하며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